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관측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지만 국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관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양극화 심화로 반쪽짜리 성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